국민주권당 대표정책과제 네 번째, 기본소득, 기본주택으로 민생안정.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 오던 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생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의식주 말고도 최소한의 소득이 필요하고 교육, 의료, 돌봄, 그리고 노후생활과 장애인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이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사람들의 삶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소득 불안정과 주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 약육강식 사회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극심한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도 잘 살게 되기는커녕 집값 올라가는 것조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이토록 살기 힘든 건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당장 보호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점차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조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현 임대주택 제도는 소득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고 살고 있다가도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져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집에서 나가서 비싼 민간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혜택 대상은 국민의 8%에 불과한데 기본주택으로 확대하면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고 걱정합니다. 2021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세제만 개편해도 당장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10년에 걸쳐 제도를 보완하면 월 9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력한 재원으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2021년에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무려 462조 원에 달합니다. 생각해보면 땅, 물, 공기는 소유주가 없는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상위 10%가 토지의 96.2%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하면 기본소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남북경협에서 나오는 수익을 활용하면 기본소득의 금액을 한층 확대할 수 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던 10대 남북경협사업에 20년간 63조 원을 투자하면 613조 원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북경협 이익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일부를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으로 모두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얼마든지 찾아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소주값, 담뱃값 같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은 높이고 법인세 같은 대기업을 위한 세금은 내립니다. 2023년 한국 세금이 예상보다 59조 원이 덜 거쳤는데 그중 25조 원이 법인세 인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어디에 관심사를 두고 재원을 어디에 투하할지에 따라 국민의 생활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실시하여 민생을 안정시킵시다.